안녕하세요, 동글쌤이에요. 머리를 기르시다 숱이 많이 빠지셔서 동글쌤을 찾아오셨는데요. 긴 머리에서 가감하게 믹시한 쇼고스로 스타일 변화를 드려 봄맞이 이미지 변신을 해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긴 머리에서 쇼고스를 자르실 때 부족하고 느끼고 계셨던 답답한 부분들 해결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항상 길을 오려줘야 돼, 이렇게. 길을 오려주고 여기서 봐봐요. 항상 귀 끝 보이죠? 여기도 어떻게 자르죠? 귀 끝에서 오려줘, 그냥. 구레나룻은 항상 길게 잘라줘야 돼, 여기.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도 귀 끝 보이죠? 오려줘야 돼. 뜨는 머리면 약간 길게 없잖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르고 나서 천재주 각도로 약간. 여기도 연결. 여기는 무시하고 귀 반 보이게 해서 딱 기장은 잘라줘. 느낌을 보고 귀 반이다. 여기 약간 길죠? 여기 길면 머리가 항상 삐쳐. 이거 잘라줘야 된다. 자르고 느낌 보고, 어, 됐죠? 손이 가. 끌려오는 거면 잘라주면 돼. 귀 반. 가만히 있고. 이 반복이 그냥 또 자르지만 긴 머리에서 스타일 낼 때는 아주 쉽게 잘라요. 어설프게 뒷머리부터 자르면 스타일이 안 나와. 뻗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천재주각도 들어서 0.1mm, 2mm만 사이드 안 자르고 여기 연결만 뒷선까지 잘라주고 여기도 들어야 돼요. 천재주각도. 자, 여기도 연결 가져오죠? 오케이. 여기도 끌려온다. 얻는다. 살짝 뻗치죠? 이거 들면 돼. 여기만. 그러면 파마 없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두상 것도요. 왜 이렇게 여기는 자르고 안 자르는지 모르지. 정민 두상이 튀어나온 데만 자르고 안 자른 데는 봐봐, 감사한 느낌 안 뻗치죠. 이렇게. 네. 느낌이 딱 나와요. 이쪽은 레이저로 잘라볼게. 아, 왜? 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느낌을 봐봐. 블론트랑 레이저랑 귀끝. 자, 1cm 빼서 여기서 오려줘. 그랜다를 항상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1cm 빼고 여기 연결. 자, 레이저는 이거예요. 자, 가져와서 끌려오는 것만 잘라줘. 여기도 끌려오는 것만 잘라줘. 자, 근데 레이저는 라인은 가위로 잘라줘야 돼. 빼고 여기만 최대한 귀 가까이 오려주면 돼. 여기도 머리 가져와서 끝에만 끝에서 항상 오려주면 돼. 슬림하게 라인. 여기도 긴 머리 자를 때는 가위보다는 레이저가 더 슬림하게 더 잘 나와요. 봐봐, 대충 잘라도 느낌 나오잖아. 봐봐, 슬림하죠? 느낌이 딱 나와요. 대충 잘라도. 그게 레이저 장점이야.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 커트만 연결. 연결, 여기도 가져온다. 연결. 연결. 그리고 나서 첫째 조각도 들어서 라인 빼고 연기만. 조금 느낌이 다르지? 귀 반 보이게 여기죠? 이번에 구레나룻 조금 길게 뺄 거예요. 약간 구레나룻 약간 빼고 잘라줘. 특히 선생님 남자분의 굵은 머리나 뻣뻣한 머리 있잖아, 직모나.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안 돼. 레이저 잘라줘. 봐봐, 딱 라인이 나오지. 두 단은 댄디커, 두 단 이후부터는 숏컷으로 약간 길게 잘라줘야 돼. 느낌이 조금 감싸주려고. 어, 그럼요. 똑같아야 돼. 자, 자르고 나서 약간 뻗치는 부분 있죠? 네. 이거의 부분은 가위로 잘라줘야지. 어떻게? 천재주각도죠? 네. 그렇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레이저로 잘라주면 안 돼요. 라인은 레이저로 잘라도 끝에는 가위로 연결만. 사이드,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부터 잘라줍니다. 여기도 연결해서 잘라줘야 돼. 어, 바로요.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볼륨 있게 슬림하게 V자 느낌이 나와요. 이게 0도로 둘 필요 없어요. 네이프는 바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숱이 많아서. 커트는 느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고객님 맞는 니즈에 맞게 얼굴형에 잘라주면 되고, 커트 자르는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잖아. 네. 연하수 비슷하지 않아요? 네. 다 비슷해요. 그에 맞게끔 해서 커트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지. 너무 커트를 너무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 모형만 잘 나오면 돼요. 3cm가 첫 번째 판넬이다. 65도 각으면 들어요, 그냥. 이제 잘랐다 보이지? 잘라줘. 여기도 연결. 느낌 보고, 쓰는 거죠? 여기도. 기상까지는 가감하게 65도. 항상 근데 사이드 기장 이렇게 잘랐던 부분을 가이드라인 가져오셔야 돼요. 65도 보이죠, 여기? 연결. 잘랐으면 바로 밑에 라인만 크로치킹 해줘야 돼요. 온 베이스로 크로치킹 해줘야 돼요. 0도. 볼륨을 줘야 되니까. 너무 납작하면 짧으면 더 너무 보이셔서 안 돼요. 잘랐는데 둔탁해 보이죠? 네. 이럴 때만 최소적 각도로 연결. 연결. 확인한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치? 네. 0도로 잘라주고, 오케이. 느낌 보고, 좀 둔탁해 보인다. 최소적 각도 들어서 0.1mm, 2mm만 살짝만 잘라줍니다. 3cm가 첫 번째 판넬에서 중간. 여기 중간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럼 끝나. 기장까지 65도. 불필요한 볼륨을 잘라줘야만 머리가 볼륨이 딱 살아요. 잘랐으면 밑에 바로 크로치킹 이거 새로 연결. 승희쌤 어때요? 다 똑같지 않아 스타일이? 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느낌이. 여기는 이제 승희쌤 몇 도 해야 되죠? 0도. 늦었어. 자, 여기 뻗치지. 봐봐. 뻗치는 부분은 들어야 돼. 뻗치는 부분은 들어야 돼. 그렇죠. 그 부분을 잘라줘야 돼. 거기는 오른쪽이 원래 더 뻗쳐요. 자, 그러면 좀 덜 뻗친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보통 분들이 뻗치는 걸 다 잘라줘요. 머리가 이상해. 감자는 느낌 있어야 돼. 드라이에서 하든지. 잘라주면 이상해. 여기도 그 다음에 0도. 0도. 그 다음에 봐봐. 여기도. 연결. 자르고 항상 확인하셔야 돼. 너무 커트는 베이직처럼 잘라주면 느낌이 안 나와. 더 이상해. 뭐 파마할 때 베이직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더 이상해요. 감성컷 느낌. 그리고 그 손님에 맞게끔 스타일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커트를 하면 안 돼. 중간에 연결. 여기도 중간에 연결만. 오케이. 이제 여기 무거운 부분은 티닝을 해줘야 돼. 보이죠? 네. 이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 탑은 짧게 잘라주면 안 돼. 남자야. 여기만. 대충 잡아줘. 대충. 여기도. 그래서 이제 앞머리, 뒷머리. 항상 미간 쪽으로 먼저 가져와서 눈썹에서 1cm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네. 올라가면 안 돼. 잘랐으면 여기 똑같이 바로 약간 사선으로, 여기도 약간 사선으로. 자, 느낌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천재주 각도로 바로 잘라줘요. 빛을 해서 끌려오는 것만. 근데 여기는 봐봐. 없지. 냅둬야 되는 거야. 여기도 들어 잘라주면 자를 게 없어요. 탑 한 마리 연결. 탑 한 마리 연결. 탑 사이드 여기 연결 보이죠? 여기만 연결. 오케이. 오케이. 약간 지금 사이드가 디스크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볼륨감을 딱 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라인은 슬림하게 제끼고, 여기도 제끼고. 볼륨 주우니까 많이 말고 모발 끝에만 둘. 오케이. 여기도. 자, 여기도 보인다. 느낌이 나온다. 어때요? 커트는 기본 커트는 다 비슷해 솔직히. 이제 여기서 감성이에요. 선생님이 센스가 좀 있다. 그러면 센스 있게 수술 치고 정민이처럼 그냥 그렇다 그러면 둔탁하게 나와. 베이직 커트는 다 비슷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성이 묻어놔야 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거야. 가볍죠? 얘는 수치지만. 위에만. 가벼운데 수치면 더 납상해 보이지. 각도 들어줬잖아. 이거 수치면 안 돼요.
여기는 가벼운데 여기 무겁죠? 네. 이 부분만 딱 잡아. 많이 말고 3cm만. 여기도 무거운 데만. 우리가 이 무겁게 바른 부분은, 무겁게 자른 부분은 틴닝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살림하게. 여기도 좀 무거워. 이게 보존 컷이에요. 마무리 20%. 여기 스타일 딱 결정이 돼. 여기가 무겁다? 여기가 좀 살짝 무겁죠. 여기만. 많이 말고 살짝 살짝. 괜찮지? 네. 한 번 안 하면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거 틴닝을 해주면 돼요. 너무 가위바위보하지 말고. 여기도 좀 무거워 보이지? 네. 슬림하게. 여기도 무겁다. 무거운 데는 틴닝으로. 여기 살짝 무거운 데는 틴닝으로 이렇게. 원래 약간 곱슬기가 있어. 말리기만도 이뻐요, 이 머리는. 자체가. 근데 잘못 자르면 다 삐쳐. 말리기만도 느낌이 나와야 돼. 볼륨감이 있고, 여기도. 좀 무거운 데는 이렇게 살짝. 컷도 이렇게 했잖아요. 슬림하게. 여긴 레슬링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보정과 살짝. 오케이. 여기도 보이죠. 라인이. 여기도 약간 덮게. 그치. 이게 고주는 스타일이야. 고주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귀를 딱 넘기면 딱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요. 이게 고주는 스타일이야. 편한 대로. 자라도 이뻐, 이 스타일은. 라인 여기. 깔끔하게 여기만. 그치. 네. 제끼고 여긴 해줘야 돼요. 이쪽 부분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이렇게. 그런 날은 무조건 길게. 그러고 나서 약간 좀 그러면 여기 살짝살짝 느낌을 보셔야 될게요. 오케이. 여기도 네이프 보면 라인 가져와서 라인이. 라인이 깔끔해야 짧은 머리는 바리깡으로 툭툭 찢지 마, 정민이처럼. 되게 둔탁해 보여. 여기도 봐봐, 길지? 레자도 살짝만. 여기도 살짝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만 레자도. 라인이 중요해, 라인. 짧은 머리는. 그리고 볼륨감을 주는 거야. 여기 조금 무겁다. 좀 무겁다, 여기가. 그치? 여기도 임팩트로. 뿌리까지 주셔야 돼. 중간에 치면 의미가 없어. 뿌리 볼륨을 주는 거야, 이렇게. 뿌리 볼륨, 이렇게. 여기도 앞머리 라인을 하면 안 되죠. 뿌리 볼륨감. 이게 수술 치는 게 아니고 머리 말리잖아요. 잔머리 때문에 이게 더 볼륨 많이 살아요, 이렇게. 보이죠? 볼륨 살아요. 여기도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여기만. 여기도. 자. 롤을 줬는데, 그냥. 끝을 웨이브를 두 생각하면 안 돼, 짧은 머리는. 중간 볼륨만 주면 돼, 이렇게. 중간 볼륨 주고, 끝에는 풀어주고. 그렇지. 네. 여기는 살 필요 없겠죠. 여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지, 여기는. 여기는 왜 살려, 여기도. 그냥 드라이면 안 돼요, 연결만. 이렇게만 하면 돼.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대충. 그렇지. 그냥 대충 한다고 생각해야지. 너무 색자를 하나하나 떠서 하면 머리가 더 이쁘게 안 나온다. 대충 그냥, 봐봐. 여기도. 대충. 연결만 되게. 네. 살짝 가지 않게 드라이도. 여기 죽이고 여기도 보세요. 옆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이지. 여기서 길을 댄디컷. 여기는 약간 쇼컷. 고준의 스타일은 여기서 길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싫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럼요. 이게 고준이 같이 많이 했죠. 누구나 다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여기도 라인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 살린 부분을 넘어가면 이렇게 볼륨을 딱 살고. 그치. 고준이가 좀 더 어려 보이지, 리치 있게. 근데 이건 자라도 이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도 이렇게 이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게 포인트야. 여기 있는 부분은 없으면 안 돼. 이상해 보여, 여기가. 여기는 항상 죽여줘야 돼. 죽여서 여기를 볼륨을 딱 줘야 돼, 이렇게. 그 머리가 이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